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야생식물종자연구실에서 근무 중인 임희연 주임입니다. 제가 속해 있는 야생식물종자연구실에는 수집되는 야생식물종자의 저장과 품질 관리를 주 업무로 하고 있으며, 종자의 활용, 가치 발견, 보존을 위해 다양한 연구도 함께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 제가 맡은 연구는 종자의 저장수명 예측 연구로 시드 볼트와 뱅크에 저장되는 종자를 보다 안전하고 장기적으로 저장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야생식물종자연구실 김경민 주임입니다. 야생식물종자연구실은 유용성 평가, 바이러스 연구와 같은 활용 연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서 야생식물종자 유전 분석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작물과 작물의 재래 원종이 되는 야생식물 간의 유형 관계를 분석하고 식물에 따른 우리나라의 지역별 유전 변이 차이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국립백두대간수목원에는 전 세계에서 시드 볼트와 시드 뱅크 두 개의 시설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기관입니다. 시드 볼트는 식물 유전 자원의 멸종에 대비하여 일종의 금고 역할을 하며, 시드 뱅크는 식물과 종자를 효율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꺼내서 활용이 가능한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드 뱅크에 보관 중인 종자는 파종 및 다양한 연구에 필요한 경우 분양이 가능합니다. 종자가 시드 뱅크에 저장되기 전 야생식물 종자 연구실에서는 종자가 살아 있는지 또는 건강한 식물체로 자랄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활력 검정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높은 활력을 가진 종자를 저장해야만 장기적으로 종자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활력 검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며, 비파괴 활력 검정과 발화 검정을 통해 종자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비파괴 활력 검정은 엑스레이를 통해 종자의 내부 구조 및 발달 정도를 확인하며, 발화 검정은 종자가 싹트기 위해 필요한 적합한 환경을 주어 발화 정도 및 활력을 확인합니다. 국내에서 야생식물은 작물과 달리 기초적이거나 활용 연구가 잘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야생식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연구를 위하여 종자의 형태 정보, 발화 정보 등 기초 정보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기후변화 및 식량위기 대응에 필요한 신품종 소재 개발이나 기능성 유전자 발굴과 같은 활용 연구 또한 필요합니다. 2021년도 국내 학술지 저널에 총 10건의 논문이 게재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엑스레이 검정이 사용된 종자는 발화 실험에 사용됩니다. 발화 검정이나 TG 검정이 사용된 종자는 재사용이 어렵다 보니 폐기 처리합니다. 하지만 일부 희귀종이나 멸종위기종 같은 경우에는 발화된 종자를 토양에 이식하여 생장을 관찰하거나 유전 자원으로 보존하기도 합니다. 야생식물 종자연구실의 연구원들은 산림, 농학, 원예, 생태 등 다양한 전공을 가지고 있고, 연구원이다 보니 석사 이상의 수준을 유하기 때문에 대학원을 진학해야 합니다. 또한 식물보호기사, 산림기사, 종자기사와 같은 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꽤 있습니다. 우리나라 자생식물 종자 정보를 구축하여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산림종자 품질 관리를 위한 종별 종자 검사 방법과 종자 저장 방법을 개발할 것이고, 산림 내 작물 재래 원종 유전 자원을 확보하고 보존할 계획입니다. 또한 활용 연구를 통해 내재해성 유용 유전자를 발굴하고, 이를 통해 식품종 육성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은 시드 볼트와 뱅크가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점점 보유하는 종과 종자 수를 늘려가며 아시아에서 으뜸가는 수목원으로 자리매김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